안녕. 에이시아의 엘리 카미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말레이시아의 다이소, 그러니까 미스터 DIY 가서 어린이날 선물로 사온 것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고고세. 저희가 이 날개를 일단 빼고 오겠습니다. 딴 날개 없어졌죠. 먼저 소개할 거는 리필통이에요. 홀로그램인데 여기 아주 예쁜 드림캔처랑 알맞은 문구가 있어서 아주 아주 예쁘고요. 되게 원형형이라서 부피를 많이 안 차지해요. 전 이거 좋아해요. 우리 이거 다 소개하고 나서 가위가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그 선물을 가질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 포스트잇 그냥 예뻐서 샀어요. 되게 색깔이 많아요. 저렴해요. 그대 그거. 그 다음에 이 펜인데요. 이 펜이 그냥 핑크색, 주황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색깔이 많아요. 여기 잉크가 차례대로 나열돼 있어가지고 노란색 쓰다가 갑자기 보라색이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매직. 그다음에 이 유니콘 펜인데요. 그냥 예뻐서 산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예쁘죠. 이거는 제가 원래 머리끈용으로 돼 있었는데 저는 머리숱이 많기 때문에 팔찌로 쓰려고 산 거예요. 여기 붕어빵이랑 요구르트가 있어요. 무어빵 요거트. 그 다음에 이 손소독제예요. 요즘 손소독제 많이 쓰는데 이거 동생이 골라준 거예요. 인어공주. 그 다음에 이 반다나 헤어띠인데요. 이게 예쁘잖아요. 되게 제가 반다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가 뭐지, 여기를 지탱해줘가지고 귀가 이쪽이 안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 샀는데 지금 입고 있는 옷이랑 예쁘죠. 비슷해요. 예쁘니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양쪽도 똥머리를 해가지고 잠깐만요 여러분. 이게 색깔이 파랑색에다가 하얀색이랑 검정색이 있어서 예뻐. 이렇게 이게 이렇게 똥머리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하죠? 어색해요. 뭔가 어색. 네, 여기까지 소개해봤는데요. 제가 이건 조금 더 유용하게 여기다가 문구용품들을 넣어놓겠습니다. 미리 이제 이제 제로 게임으로 이긴 사람이 이걸 갖는 걸로 할게요. 제로 게임이 제일 쉬우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4. 오케이. 제가 이겼죠? 제가 이거 가지겠습니다. 이번에는 I am 그라운드 게임으로 이긴 사람이 이 손소독제 갖도록 할게요. I am 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 파랑색. 파랑. 그 다음에 보라색. 보라. 파랑 육. 파랑. 안 말했죠? 네? 보라 안 말했죠? 아, 그러니까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많이 늦었잖아요. 이번에는 가위가위보 게임으로 이긴 사람이 이거 전체 다 가지게 편집판입니다. 가위바위보. 네, 첫 번째 가위바위보. 네. 두 번째겠죠? 가위바위보. 세 번째는 제가 졌으니까, 제가 두 번 이겼으니까 이것도 제 거네요. 네. 이 팔찌는 무슨 게임을 할까요? 그냥 건너가세요. 아니에요. 무슨 놀이를 할까요? 아! 우리 시장에 가면 놀이로 해요. 시장 놀이? 시장에 가면 야채도 있고, 시장에 가면 야채도 있고, 과일도 있고, 이 놀이. 아! 그거 말고요. 우리 이 놀이 할까요? 무슨 놀이라면 요 끝말잇기. 끝말잇기? 네. 좋아요. 제 먼저 할게요. 사과. 과자. 자판기. 기린. 아, 시작부터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게 없었어요. 린. 아, 모르겠다. 이거는 카밀라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있는데. 리모델링 없어요. 리모델링은 린 아니에요. 그걸 린. 아, 그걸 린. 맞아. 아하하. 한글 모르는 1인. 한글 잘 모르는 1인.